이제 우리 있는 오늘은 야경을 볼 수 있겠죠? 일단 여기 제일 유명한 운이동목으로 갑시다.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도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이거 얼마야? 먹지 말자. 운이동 레그럴 가격 그리고 삼세동 레그럴 맛있겠죠? はい、できたわ。レギュラーは。レギュラーは。レギュラーは。オッケー。玄関生ビールです。お願いします。わさびジュースにお好みの量を溶かしていただいて上からかけてお召し上がり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맛있다. 나 이런 거 진짜 처음 먹는 거네. 기름 하나도 안 하고 달아. 식감이 젤리 같아. 진짜 신선하다. 특산품인 거 같아. 진짜 맛있어. 갑니다. 나 와사비는 따로 안 먹어. 내가 비린내 안 나서 굳이. 맛있었어요.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비싼 가바치가 있어요. 근데 해산물 별로 안 좋아하면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조금 비싸긴 해요. 맛있긴 해. 맛있어요. 뜬. 그냥 먹어보고 싶으면 스몰 사이즈 시켜도 돼요. 레귤러가 좀 커요. 너무 많이 먹으면 느끼했어요. 마지막에 조금. 동작개편맞습니까? 완전 달아. 완전 달아. 맛있다. 내일 사러 올까? 排泄物を壁を消毒して清潔の中で反応は、その洗浄の入り方、育児とともに。
여기 잘 관찰을 해보세요. 원숭이 한 마리 한 마리 다 자기 개성 있어요. 제발요. 쟤는 그냥 몸 때리고 있고 자기 손도 놀고 있고 서로 이렇게 뭐 잡아주고 있고 얘는 약간 좀 침착하게 얘네들이 아저씨같이 손을 밖으로 뽑고 있고 손도 뽑고 여기는 다들 보시다시피 식물원도 규모 좀 작고요. 원숭이 다들 원숭이 보러 오시는 것 같아요. 아, 거리가 좀 멀어서 딱히 만약에 딴 데서 원숭이 보셨으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코타테 산들이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잘 안 보이네요. 이거 안개인지 바람인지 저녁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뭔가 역사가 있는 건데 제대로 안 익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안에는 별로 가는 사람 없어요. 진짜 안에 있으면 경복궁 같은 느낌? 막 옛날 건물이 있고 저기 약간 조깅하는 사람만 봤어요. 우선을 잘 잡아. 또 아까 그분인가? 아이폰도 잘 나와. 아, 이런 것도 있네.
여기는 무슨 사진 찍기 좋은 스팟이래요. 일본 드라마도 여기서 많이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예뻤는지 우리가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4.3이네? 평균 높네? 올라가서 사진 찍고 여기 카페로 커피 한잔 먹고 고! 이쁜데 여기도? 커피 먹으면서 식당도 찾아보고 그리고 저녁에 뭐 먹을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올라가는 시간을 정해보고 다 자가 홈베라서 안에 기계도 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너무 진하고 마인드한 거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홋카이도산 호박케이 맛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 사진 찍으러 오셨다가 추우시면 여기 들렀다가 커피 한잔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거든요. 사장님이 계속 커피를 그 추천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한 잔을 다 이해를 한 건 아니지만 뭔가 오늘 이 커피 자매라는 뭐 브랜드든가 아니면 진짜 자매든가 여기 오늘 계셔가지고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기대되네요. 일단은 한 잔만 시켰어요. 아까 커피를 먹어가지고. 이게 뭐죠? 앙지표. 아, 좀 세게 해야 되는 거. 싱거워서 소금을 주는 것 같아. 역시 일본 소바는 맛있어. 맛있다. 새우튀김입니다. 튀김옷이 되게 얇고 뭐보다 중요한 거 안에 새우살이 탱글탱글해요. 되게 신선해요. 뚱뚱. 약간 고소한 맛이 난다. 맛있어. 뭐랄까, 아까 그 집보다 좀 더 마인드하고 산미 없는 커피예요. 에티오피아인가? 아무튼 맛있어요. 이 푸딩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할까? 아닌가?
그 하코타테 정부에서 문화유산으로 이름 변경돼? 이게? 응. 좋은 식사였고 서비스도 아주 좋고. 아, 바람이 안 가네. 한번 누워볼까? 응. 야, 근데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누워? 아, 무서워. 나 못해. 누워? 간다 간다. 25분. 오늘 잘 보이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올라갑시다. 오늘 야경 시간 5시 10분이네. 지금 올라가면 좀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비행기 타러 가는 것 같아요. 간다 간다 갑니다. 고고고. 내가 언제 여기도 올라와. 어이, 추워서 안 지키는 것 같아. 아, 귀여워. 토끼야 토끼. 하코타테 야경. 모자가 날아갈 것 같아요. 어, 모자. 바람 바빠요. 어, 여기 눈이 안 올 때는 여기 앉아서 또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스파클링 아니네? 오징어 이렇게 한 마디 1,000원입니다. 되게 탱글탱글하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야경 대만? 대만불? 대만불 가치의 야경이라고 합니다. 세계 3대 야경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홍콩. 또 한 군데 기억 나요. 근데 못 볼 줄 알았는데 종종 예뻐지고 있네요. 후라노? 메론 술이라. 이거는 개, 얘는 그거, 얘는 생개야. 너도 이거 하나 할래? 다른 개 들어와. 야경 보려면. 그리고 그 해 질 때, 아, 그 파란 빛 같이. 그런 빛이 나와야 돼. 지금 안 나오잖아. 대만 불 야경 안 보입니다. 어떻게 다시 저기 가? 응. 저기 가라고? 이제 다시 그 저기 딴 데를 가야 돼요. 그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어요. 아무튼 여기는 나중에는 한번 와보고 싶어요. 날씨가 좋을 때. 오늘 뭔가 좀 아쉬워요. 가볼까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갈까요? 지금 저녁 먹으러 가는 길이고요. 뭐 하카타에 와가지고 뭐 시오라면 홋카이도 그 삿포로에서 뭐지? 그 수프 카레도 먹었고 사실 양고기는 먹어보고 싶은데 주변에 좀 괜찮은 집을 못 찾아서 이제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양고기도 요즘에 한국에서 맛있는 집이 많으니까 한국 가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못 먹어서 아쉬운 소리죠. 저녁은 오코노미야키. 야키소바 먹어야죠. 여기 우리 김 작가님 천자점입니다. 빨리 가요. 여기까지 가요.
해야지. 구름이 아니야. 또 스키미 냉이타마. 콜라 하이볼. 야, 콜라 하이볼. 원 콜라. 그럼 번호 이렇게 잘 되네. 내가 한국에서 먹었던 오코노미야키라고 기억이 안 나요. 산청 안도 안 나왔습니다. 혼토니 오이시 데스요. 여기는 추천합니다. 혼자 뭐 오셔도, 혼자 오시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혼자 맥주 한잔 하면서 그 오코노미야키 이런 거 즐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추천. 여기 진짜 맛있어요. 다섯 개? 열 개? 완전 샀습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싸다. 봐봐. 막 판 두부 돈 550이야. 이게 괜찮은데? 그치? 진짜 시간이 처음에 왔을 때 이번에 좀 길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진짜 또 오고 싶어요. 벌써 아쉽네요. 근데 다음에 오면 좀 시간이 천천히 가지고 한 도시? BA 쪽에 좀 더 오래 있고 싶어요. 하코타테도 좋아요. 제가 원래 안 먹으려고 했는데 향기랑 비주얼이 너무 좋아서 그냥 조금만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물이랑 면이 따로 주는 거죠. 역시. 내가 아까 여기 이거 야채 조금 먹었는데 면은 제가 안 먹고 완탕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새우 완탕인가?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어?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완탕 미쳤습니다. 이게 간장 있거든요. 되게 귀엽죠? 드시는 만큼 드리는 걸로. 안에 야채 이런 거 불맛이 나요. 신기하게 맛있다.